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봉석에 올리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시대장 애굽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잔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며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기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임하고 자기 신료에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하나님 말씀, 오늘 증거될 말씀의 제목은 길입니다. 길. 예.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어디론가 가야 합니다. 길. 인생 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부모로부터 태어나서 어떤 지역에 어떤 고향을 두고 살다가 또 여기 만나게 된 것도 인도하신 길이 있었고 또 앞으로 살아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인생에는 길이 있어요. 누구나 할 것 없이 가야 할 길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 길이 있지 않습니까? 길을 가다 보면 혼자 가기는 쓸쓸하지 않습니까? 누군가 같이 가야 할 동행자가 여러분은 있습니까? 여기 시청을 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 인생길에 동행자가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은 늘 외롭습니다. 같이 좋아서 살다가도 헤어질 때가 있고 언젠가는 또 이별해야 하는 것이 인생길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함께 해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동행자가 있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 개척자이며 선교사인 위빙스턴이라는 사람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분은 아프리카 그 험악한 열대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선교사로서 무한한 무수한 고생을 하면서 그 험악한 그 사자들에게 물리기도 하고 심한 열병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열병으로 수번이나 쓰러지기도 했답니다. 그런 청년 때 아프리카를 갔는데 아주 멋있고 건강한 모습으로 아프리카를 개척하기 위해서 갔었습니다. 그러나 고향으로 돌아오니까 영국 글래스고 대학에서 정말 큰 일을 하고 훌륭한 일을 하고 오셨다고 해서 명예 법학 박사 학위를 수여하기로 했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청년 때 갔을 때는 아주 멋있고 준수한 사람이 돌아와서 보니까 피골이 상점할 정도로 바싹 말른 몸으로 쇠약한 몸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법학 박사를 명예학 박사를 받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고 기자들이 질문을 하니까 나는 다시 또 아프리카로 가야 합니다. 이 말을 하는 순간 청중들은 입을 쫙 벌리면서 감히 거기 또 왜 가시겠단 말입니까? 하시는 말씀 괜찮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까지도 함께 하셨고 또 앞으로도 동행하실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그 고백을 하는 순간 그 많은 기자들이 그 사람 그 리빙스턴을 바라보면서 정말 대단한 신앙입니다 하고 감탄하셨다는 얘기를 예화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요셉의 일생을 볼 때도 정말 말할 수 없는 응? 오명과 누명과 또 형님들로부터 버림받고 결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응? 보디발의 집에 응? 그 이스마엘 그 상인에게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예, 살게 됩니다. 얼마나 이 요셉이 그 가정을 돌아보면 우리 인생도 요셉의 인생 여정과 한번 비교해 보면서 나도 그 길을 가고 있는지 외롭고 쓸쓸하고 고난의 길이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그 동행자가 함께 하신다는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요셉과 같은 훌륭한 인물이 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 좋은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모님의 사랑에서 태어납니다. 또 살면서 그 행복한 어린 시절이 지나가고 또 인생길을 가다 보면은 잘못된 길들이 많이 주어집니다. 누구 할 것 없이 그냥 의왕 속에서 온상 속에서 이렇게 무럭무럭 잘 자라는 그런 환경도 있었겠지만 또 불우하게 태어난 고아로 태어난 자식도 있겠지요. 그러나 사람은 누군가 성장이 되어야 되고 또 인생길을 가야 합니다. 어렵고 힘든 잘못된 길도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들은 유혹과 시험과 어떠한 장애가 있더라도 좋은 점을 잘 유지하고 신앙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 중에도 부딪혀오는 어려움 때문에 기대와 달리 낙심될 때가 많습니다. 크리스찬은 처음 시작했던 믿음의 일을 끝까지 인내하며 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성경에 나오는 요셉의 삶은 과정만 생각하면 실패자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애굽에 팔려간 상황이나 또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온통 실패라고 생각될 일뿐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인생 결과를 보면 요셉은 오히려 그 일들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까지 되었습니다. 과정만 보면 한 사람의 성공과 실패를 평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결과는 아직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면 지금 과정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예정이 있었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는 것을 가지시고 소망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인내하여 결과를 보아야 합니다. 가정에는 변수가 있습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언약하셨는데 분명히 나를 만나주실 때는 약속하시는데 왜 가정 속에는 안 될 것만 같은 변수가 수없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처음 언약하신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기도하면서 인내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을 꼭 이루시는 거짓말하지 않은 진실한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고 동행자가 되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과정에 시련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크리스찬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과 동행한 요셉에게서 우리를 오늘 신앙 응? 성경을 통해서 요셉의 인생 여정을 통해서 요셉의 그 인격, 그 고난에 극복하신 요셉의 특징 세 가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과 오늘 이 말씀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고 요셉처럼 형통한 자가 되고 복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첫째로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2절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셉의 그 환경, 보디발 눈을 열어서 아,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냥 사람이 아니고 뭔가 이 자가 나는 비록 돈을 주고 상인에게 샀지만은 자기 집안의 하인으로 샀지만은 분명히 이 사람은 그냥 상품 거래 상품이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이 분명히 신에 감동된 자다.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눈도 열어주셔서 요셉을 지키시고 보호하게 하시고 요셉이 축복받은 것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도 요셉과 동일한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아멘. 저 그걸 믿으셔야 돼요. 요셉은 요셉이고 나는 나다. 아니 옳시다. 요셉도 하나님의 동행자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동행자이심을 믿으신다면 얼마나 행복한 사건입니까? 여러분 지금도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항상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함으로 모든 시험을 이겼고 형통하였습니다. 돈을 벌려고 하지 않아도 돈을 벌었고 시험을 이겼고 형통하였습니다. 성공을 목표로 하지 않았으나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돈 벌려고 예수 믿고 신앙 체험하고 은혜를 함께 하시면 또 자꾸 어떤 위기나 변수에 흔들려가지고 오늘날 보면은 다단계 빠지고 여기저기 막 신앙심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는데도 갈팡질팡 막 좌로우로 흔들리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다단계 회사 가가지고 회 앉아봤어요. 근데 나는 그 다단계 회사를 뒤엎어버렸어요. 거기에 머리들을 자꾸 흔들어버리고 제가 웃기네 그래서 강의도 하면서 막 뒤집어 놨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함께하는 믿음, 신앙 동행한다는 확신이 있다면 어떤 상황에도 굴복당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겼어요. 요셉은 그 믿음 갖고 정말 동행한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경외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십시오. 행복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어도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바로 요셉은 행복하려 안 해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자신만 생각하면 사실상 행복한 거예요. 저는 어제 6일날, 현충일날 그제도 우리 고향에 다녀왔어요. 제가 6월 초면은 초순경이면 꼭 고향에 우리 선산을 돌아보고 벌초를 하고 옵니다. 그날 아침 8시 출발해서 오후에 도착해서 일을 보고 곧바로 또 우리 누님을 만나고 곧바로 올라왔어요. 450km인데 왕복 900km를 갔다 왔어요. 그날 저녁에는 웬 비가 그렇게 쏟아지는지 시작 때 조금 내리던 비가 포천 올 때까지 계속 내리는데 앞이 안 보여. 와이프가 계속 움직이도 너무 그런데도 힘이 어디서 나는지 450km 가려면 휴게소 몇 분을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안 쉬고 쫙 오는데 어디서 힘이 오는지 이야. 그래서 무사히 집에 왔어요. 집에 와서 정신이 몽나 말똥한 것이 이야 어디서 힘이 와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그 믿음이 확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날이 450km 뭐 정말 힘든 거예요. 비가 이렇게 오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동행하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어제는 푹 하루 종일 잤어요. 그 자신도 모르게 피로감이 있었던가 봐요. 언제 잘 때는 몰랐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동행하신 것이다면 여러분 주의 길을 가는데 고난 없이 간다고 고난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분명 시련과 연단과 그 고난을 다 통과했을 때 하나님 분명한 예정된 복이 있습니다. 약속하신 것 꼭 이루실 줄 믿으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서로 감사합시다. 현대인들은 너무 현실에만 집착하다가 집착하다가 자신을 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앙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성공을 주시는 성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오늘 또 동행한 사실을 믿으시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공에 관심을 갖기보다 성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복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복 주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하나님을 먼저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지혜이며 축복인 것입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때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형통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높여 주십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를 했을 때 고난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고난에는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습니다. 고난이 온다고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가는 길을 형통하게 열어주십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 형통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때와 좋은 환경도 열어주시고 좋은 사람도 만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사람 잘 만나는 것이 복입니다. 아멘. 요즘요 목사라고 해가지고 주의 종이라고 하면 사기꾼들 많아요. 저는 당해본 사람입니다. 정말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사기꾼들 득실득실하지요.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실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분명히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저는 여기 세계로 열린 선교 방송에 와서 지나고 한 1년 동안 지나고 보니까 좋은 사람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자신감이 생겼어요. 사람 만나야 됩니다. 좋은 사람 만나면 좋은 일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어제도 장시간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 강혜진 목사님하고 장시간 통화를 할 그런 시간이 주어져가지고 많은 얘기를 듣고 제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자신감이 생겼어요. 정말 사람 하나 만나기가 이렇게 힘드는데 진실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저 모든 것이 이제 준비되어가는 그 과정을 생각할 때에 응답이 되는 거예요. 기도가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잠은 제가 행복했었어요. 어젯밤은.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또한 인생의 모든 고난도 복이 되도록 역전시켜 주십니다. 좋은 사람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인생이 복이 있는 삶이란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요셉은 깨끗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습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거절할 것은 바로 거절하고 불이야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마음이 깨끗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깨끗하면
신령한 눈이 밝아지고 지혜가 생깁니다. 마음이 깨끗했던 요셉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 미래에 닥칠 7년의 흉년을 대비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들을 들어 쓰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쏟아주신 보혈의 피로, 보혈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왜 합니까? 주의 보혈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내 영혼이 기쁘고 내 죄악이 씻음받고 늘 잡은 채 일상 속에서 늘 우리 생각과 마음을 혼미케 하는 어둠의 영들을 기도하면서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씻게 됩니다. 이 시대의 문제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고 양심이 마비되기 때문에 우리 정신세계가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몸도 깨끗해야 합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정욕을 쓰지 않고 절제하고 뿌리쳤습니다. 몸과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면 병든 정신과 가치관을 상실하게 됩니다. 작년에도 제가 통전적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강의를 서너 번 했습니다. 이 가치관, 하나님이 크신 눈으로 볼 수 있는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이 되어 있으면 저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꿋꿋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깨끗한 마음, 깨끗한 정신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라와 사회나 개인이라도 더러우면 버립니다. 성경의 부역을 볼 때도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셨습니다. 노아 시대는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바벨탑도 한순간에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정치 실정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은 손 볼 줄 믿습니다. 저는 기도하는 게 있어요. 지금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버릴 건 감히 버립니다. 또 새로운 지도자를 분명히 준비하고 계신 걸 저는 믿고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크리스천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요, 더욱더 몸도 마음도 깨끗하게 정조 있는 신앙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바벨탑도 순간에 무너뜨렸듯이 이 사건들은 모두 거룩성을 상실할 때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과 양심을 씻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몸과 마음에 은혜와 축복을 주십니다. 셋째로, 하나님과 동행한 요셉은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45장 8절에는 요셉이 자기들에게 보복할까 두려워 떠는 형들을 향해 요셉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으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또 당신들이 보냈기에 내가 총리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당했던 고난과 역경의 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고 오히려 형들을 위로하며 괜찮아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지 형들이 그런 거 아닙니다. 형들은 잘 하나님을 몰라서 그랬지만 하나님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하고 이렇게 오히려 형들을 감싸줍니다. 정말 신앙은 고난과 위기와 모든 것을 극복하고 나면 사랑인 사람이 됩니다. 제가 영성에 대해서 자꾸 강의를 하고 설교하는 거죠. 영성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일을 큰 대업도 맡겨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랬어요. 요즘에는 여러분 또 요즘에 보면은 모임이 많아요.
여기저기 막 오락가락 한다고 막 다니지 마시고 거절도 적절히 하시기 바랍니다면 꼭 가야 할 곳만 가세요. 저는 여기만 오면 기뻐요. 아멘.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뭐 얼굴 내밀려고 설교 좀 해보려고 자꾸 다니다 보면 자기 영성이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꼭 가야 할 곳만 가고 늘 기도하면서 때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면 요셉을 애굽에 인도하시고 하신 것이 오직 하나님 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고 애굽으로 팔려오지 않고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요셉은 총리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은 고난을 겪더라도 나중에 보면 결국 하나님은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깨닫고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은 더 어떤 고난과 시련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숨은 뜻이 숨은 손길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늘 긍정적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살다가 낙심되는 일이 있습니까? 주님을 섬기다가 어려운 낭패를 당한 일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과정은 실패하는 것 같이 보이고 보여도 결과는 반드시 성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인생길 반드시 동행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